이 친구는 사냥개의 일종이에요. 사냥개의 일종인데 아마 가장 유명한 사냥개라고 할 수도 있죠. 공중에 떠 있는 타겟을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꽝이라고 딱 생각을 하세요. 자,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냥꾼 맞춤맨입니다. 맞춰! 모두 인사드려, 빨리 내 손가락 빨지 말고. 맞춰! 아, 오늘은 맞춤맨의 마스코트이자 같이 함께할 이 동반자 이 친구를 소개하겠습니다. 아직 이름이 없어서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이름을 정해달라고 아우 요청하려고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뭘 자꾸 깨물냐 임마. 가까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인사드려 가까이서. 안녕하세요. 예, 관심 없고 손가락에만 관심이 있죠. 이 친구는 엄마는 잉글리시 포인터, 아빠는 저먼 쇼트 헤어드 포인터 해가지고 두 포인터 사이에서 나온 아주 멋진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사냥개의 일종이에요. 사냥개의 일종인데 아마 가장 유명한 사냥개라고 할 수도 있죠. 왜 포인터라 그러냐면 이 친구들은 사냥감을 위치를 알려주는 그런 포인팅을 해준다 그러는데 어떻게 하느냐, 얘네들은 활동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옆장, 쉽게 말해서 사냥터에 가가지고 온 사방을 누르고 다니면서 막 냄새를 막 맡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딱 꽝 냄새가 난다 그럼 이 친구들이 행동이 싹 아주 스무스해지면서 딱 꼬리를 치켜듭니다. 꼬리를 딱 치켜두고 그 다음에 앞발을 듭니다. 발을 한쪽을 이렇게 들고 딱 쳐다봅니다, 꽝을. 그러다 이제 덤불 속에 숨어있어요, 꽝들이. 그럼 그 덤불 속으로 돌진! 팡! 하면은 꽝이 호호호호호호 날아갑니다. 그럼 어떻게 됐어요? 이제 맞춤맨, 사냥꾼인 맞춤맨이 딱 화살로 퓨웅 하고 쏴가지고 꽝을 딱 맞춰서 떨어뜨립니다. 그럼 이제 이 친구가 딱 주워와가지고 멋지게 꽝백숙을 해먹을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한번 기획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와 맞춤맨의 활사냥 컨텐츠를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맞춤맨을 잘 지켜봐주세요. 맞춤맨이 진짜 멋지게 요 사냥개와 같이 사냥하는 모습을 영상에 담아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 그게 당장 올해가 될지 내년 겨울이 될지는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아직 맞춤맨 수련만화도 따야 돼가지고 그거는 계획이 진행되는 대로 여러분들께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사도 왔겠다, 축하 기념 이 비싼 캔밥도 한번 먹여보고 우리 저기 있는 거위 형님들하고 닭 형님들한테도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고기. 자, 킁카킁카 냄새 맡아봐. 오, 이게 뭐야? 봅시다. 카메라 보고 먹어야지. 그래도 형이 맛있는 거 사줬는데. 응? 엄청 잘 먹는데요? 어이. 아이고, 완전히 뭐 깔끔하게 예, 클리어했습니다. 맛있어? 지는 식구야 임마, 식구. 자, 인사해, 인사. 무서워? 무서워? 너 같은 식구한테, 어? 식구야, 식구. 사이좋게 지내, 알았지? 대답으로 생각할게. 닭들한테도 아자, 닭들. 고양이랑 응? 들깨들 오면 지켜줘야지, 쪽제비. 안녕하세요. Nope. 아, 다 도망갔는데. 여기 아직
옛날에 멍멍이 키우던 곳인데 도수가 아직 덜 됐어요. 많이 지저분한데 여기 싹 치우고 마중에 멋지게 이 친구 우리 멍멍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아지 텃밭에서 난 토마토 먹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먹어. 너 아까 그 통조림은 그렇게 잘 먹더만 이거 왜 안 먹나? 원성으로 먹네 완전히. 이렇게 맛있는 건데 좋아? 잘 지내보자 앞으로. 이 친구의 이름을 좀 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에 어울리는 이름을 한번 적어주세요. 맞춤에 생각했을 때는 맞춤에 원피스를 좋아해가지고 초파랑 좀 비슷하게 생겨서 초파 이런 이름을 한번 지어볼까 생각 중인데, 뭐 맞춤에네 빠돌이 뭐 이래서 맞초파 초파 이렇게 어쨌든 이런저런 다양한 이름들이 나와서 그에 적합한 이름으로 맞춤에 한번 결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앞으로 맞추면 행복한 시골 라이프. 아! 야야야 앞으로 맞춤에는 행복한 시골 라이프 기대해 주세요. 맞춰. 자, 여러분들, 이 화살은 플루플루라는 화살입니다. 아주 짧게 치고 나가고 금방 또 떨어져 버리게 되는 그런 기술을 달아놓은 화살이에요. 요걸로 이제 공중에 떠 있는 타겟을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꽁이라고 딱 생각을 하세요. 자,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원래 첫 발부터 맞추면 재미가 없잖아요. 맞추면이 두 번째 발 마지막입니다. 요걸로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뭐 이 정도야. 시근죽 먹기죠. 시근죽 먹기. 네. 하나 더 먹자. 한 번 더 맞춰볼까요? 이제 감 잡았습니다. 맞추면 지금 오랜만에 쏘는 거예요. 한 번 더. 야, 뭐 이 정도야. 시근죽 먹기죠. 이번엔 맥주캔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가 기가 막힙니다. 자, 여기는 20m 정도 되는 거리인데 여기에 보시면은 맥주캔이 올려져 있습니다.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앉아있는 거야? 시근죽 먹기죠. 시근죽 먹기. 자, 20m 꽝사냥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냥 소리가 기가 막힙니다. 이제 열심히 연습해서 사냥 가는 일만 남았군요.